아산 지역 버스 승강장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설 노후화는 물론 일부 승강장의 버스 도착 시간 안내 번호는 황당하게도 국밥집 번호였는데요. 버스 승강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도시 호수공원 버스 승강장.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 시스템 대신 전선만 늘어져 있습니다. 의자엔 먼지만 수북합니다. 또 다른 버스 승강장. 버스 도착 시간 안내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국밥집입니다. 버스 노선이 없어지면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승강장 역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설치돼 있는 버스 승강장은 모두 1,500여 곳. 이 가운데 지난해 아산시가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 승강장 수는 4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조미경 아산시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버스 승강장 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산시는 1,549개소의 승강장 중 40개소 합동 점검을 통한 7개소 조치 완료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보여주기식 요행을 바라는 행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 바쁜 일상 속 조금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시민들을 외면하는 행정은 아닌가요? 이에 대해 아산시는 올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 아산 지역 전체 승강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